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위반해서 징계를 해야 될 때, 좀 징계를 담당하는 선생님 계신가요? 징계. 여기 제가 이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들이 징계를 그렇게 사실은 이런 애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잖아요. 뭐 징계 받는 애들이 중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어디 가서 이 징계를 받고서 사실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는 걸 간절한 그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가서 청소만 하고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어디에 가서 제가 잠시 미국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사 4주를 연수를 보내줬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도 미국 아이들도 징계가 있고 우리보다 더 엄격해요. 거기는 예외를 두질 않아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선도 규정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 근데 거기는 안내해주고 딱 되면 정말 그게 하는데,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래급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켜. 고등학교는 중학교, 중학교는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봉사활동을 시켜.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결국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다? 기억 능력. 네,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자, 한번 써보세요. 얼굴, 옷하고 깔맞춤인데? 보시고, 저기 한번 싹 둘러봐 주세요. 쓰시고. 예, 웃더냐고 웃다. 예.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 가면, 학교로 보내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초등학교가 먼저 끝나잖아요. 애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물색한 곳이 바로, 이 지역아동센터예요. 네. 여기 탐척에도 지역아동센터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봉사를 하려면 가서 중학교 애들한테 초등학생들 봉사활동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센터장님들이 잘안 시켜줘. 요즘 애들이 청소도 잘 못해. 근데 제가 명함 만들고 가가지고 제가 또 고등학교 앞에 고등학교 생활지도 부장인데, 아이들이 성찰의 기회가 일어나려면 어린아이들과 소통과 교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 많이 건졌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영혼이 막잖아. 애들이 가서 애들이 맑아져서 와요. 또 아동센터 애들이 한부모도 좀 있고 다문화도 좀 있고 해서 애들도 만만치 않게 좀 까칠해.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가르치다가 애들이 깨달음이 일어나.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냐? 나 때문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남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도 좋고 또 어디를 가면 또 가능할까요? 이제는 상담 선생님들께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저는 제가 딸내미 발령 받자마자 4월쯤 해서 저희들이 강동구거든요. 그래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문화센터 보통 두 기관장을 같이 겸직을 하십니다. 그분하고 또 강동구의 상담센터, 그다음에 학습지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센터,
여기를 애를 데리고 센터장님한테 가서 인사시켰어요. 왜냐? 너가 상담교사지만 네가 모든 상담을 하는 건 아니야. 너가 상담교사가 된 건 상담의 허브인 거야. 너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지만 더 많은 도움을, 가령 학부모 상담 같은 건 네가 어렵지 않니? 그러면 근데 이쪽에 부모가 한부모 가정이셔. 그럼 어디로 가면 돼? 한부모 가정은 어디로 가면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시면 거기는 상담 인력이 수십 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개별 상담도 가능하고 집단 상담도 가능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래서 그리고 또 초등학생은 어디로 가면 도움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초등학생. 토끼양요? 저가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렸고. 네? 드림스타트에 어린애들이 있어요? 꼬마들? 아, 예. 근데 그 공립인가요? 아시에서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예. 네. 네, 드림스타트. 저는 이제, 상담교사는 뭐냐? 상담의 허브다. 저는, 학교 앞에 그 반경 4km 내에 공공 그런 기관들 다 찾는데 학교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부립 어린이집이. 또 찾아갔어. 선생님, 그 원장님 찾아뵙고, 선생님, 원장님, 제가 요 학교, 담임교사인데, 애들 봉사활동을 좀, 의미 있는 봉사활동. 우리나라는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의미는 별로 없어. 하나라도 좀 제대로 의미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했어요. 청소도 청소지만, 아이, 한 시간은 청소를 하더라도 나머지 한 시간은 애들을 교육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다못해 옛날 얘기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동화책이라도 읽게 해달라. 그렇게 코디를 이렇게 코디인 거야.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그 요일별로 갔어요. 월화수목금 꾸준히 가야 또 그쪽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우리 애들이 갔는데 애들이 착해지더라니까. 그 봉사활동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원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모든 학교를 특별교육기관으로 이미 위촉을 했어요. 강원도는 어떤가요? 특별교육기관. 모르시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예, 아무튼, 그 위촉을 했기 때문에, 예, 상담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님도 할 수 있고 상담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급식 2번. 네. 그러니까 학업 중단을 시작하는 단초들이죠, 이런 것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힘드는 건 아니잖아요.